네, 지금 영국은 이제 최근 발생한 주유소의 기름 대란이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뭐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업계들은 이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 업계에서 이제 영국에서 8천 개가 넘는 주유소가 있는데 약 25%가 이미 이제 기름이 바닥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패닉 바잉이죠. 지난번 록다운 때도 이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해서 패닉 바잉이 굉장히 횡행을 했는데 이번 기름 파동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 약 3,8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00만 대가 한꺼번에 기름을 넣게 되면은 8천 개가 넘는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기름을 공급을 하더라도 그 수요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패닉 바잉이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 파동이 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츠머스에서 약 3만 리터, 4만 5천 파운드 정도의 기름이 도난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기름값이 이제 지난 8년간의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거는 이제 아직 그 반영될 인상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름값은 이제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스값 인상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세개 업체가 더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에너지 캡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달 10월 달에 이제 에너지 캡을 조정을 해서 12%를 인상할 계획이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에 다시 이제 인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름값에 이어서 이제 가스값도, 대폭 지속적으로 오를,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그 로리 드라이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5천 명그 EU 로리 드라이버들을 비자를 줘서 데리고 오겠다는 계획은 EU에서도 지금 로리 드라이버 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EU에서 로리 드라이버 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풀타임 워커들을 그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로리 드라이버를 할 그러한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뭐별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영국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올해 말까지 12월까지의 그 템포러리 비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와서 몇달 일하기 위해서 EU 직장을 버리고 로리 드라이버는 사실상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뭐, 군대를 동원한다는 계획도 현재 준비된 인원이 이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군인들을 이제 투입을 할 계획인데, 10만 명이 부족한 그 로리 드라이버 상황에서 150명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영국에 그 HGV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HGV 드라이버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절반인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HGV 드라이버라는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당수는 나이 등으로 이제 은퇴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HGV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은 그 로리 드라이버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뭐그 로리를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계속 줄어든다는 거고 드라이버들만을 위한 카페 이러한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로리 드라이버들 입장에서는 그 직업 자체가 별로 그 어트랙티브 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그 HGV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EU 그 드라이버들로 그 부족 부분을 채워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브렉싯을 한 다음에 EU 드라이버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또 추가로 EU에서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 기름파동, 그 로리 드라이버 부족에 대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브렉시트를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얼마 전까지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트랜스포트 세크레터리인 이제 그란트 찹스가 이제 인정을 했죠.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 이제 브렉시트에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브렉시트 협상 대표도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이번 그 브렉시트에 이번 영국의 기름파 등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란트 샵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영국이 기름이 부족하지가 않다. 기름은 있다. 다만 이제 드라이버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발표를 한 당일 BBC가 이제 그란트 샵스의 지역구에 가서 기름이 없어서 문을 닫은 주유소 앞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노동당 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보리 존슨이 브렉싯이라고 하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렉싯 이후에 플랜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이제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 맹공이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브렉싯 하는 데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념을 갖고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대비나 계획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무대비 준비로 인해서 지금의 사태가 불러왔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